오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를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은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행한 말 중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떠한 분인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로운 큰 나라를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그분은 너희와 함께 가까이 하신 같이 그렇게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공의로 다스리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의 하나님이,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와 가까이 하고 너희에게 그 공의로 다스리도록 율법과 규례를 주시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너의 하나님을 너희는 경외하라. 오늘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나름대로 지혜를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기술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이 세상 가운데서 습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습득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지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느 신이 너희와 함께 가까이 하면서 너희를 공의로 다스렸느냐 이 말은 참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상이 만든 법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도덕을 제대로 안 지켰을 때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법을 안 지켰을 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그들이 지키는 도덕이 달라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법을 어긴 사람이 되었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것이 법을 어긴 게 아니게 되어지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 와이프를 많이 갖다도 되는 나라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와이프를 여러 명 갖고 있지 않는 거. 만약에 와이프를 여럿을 가르면 그 간음에 걸려요.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세상에 만든 것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 말씀을 모세 입술을 통해서 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도록 살으라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 이것이 어떻게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되어졌느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들에게 지켜 행하라 한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예요. 우리가 일명 말하고 있는 율법, 규례와 법도를 주셨을 때그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율법이 지혜고 율법이 지식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때, 그 온전히 지키는 행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가져졌을 때 지켜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주신 것은 이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 계명, 여호와를 향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두 가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첫째가 바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들어야 되는 것은 그분만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주가 되시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주,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 율법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진 자가 되어지는 것, 그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랬을 때 어떤 법을 주었으니까 그 법을 그냥 지켜요. 왜냐하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두려우니까, 그거 안 지킬 때
죽음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교회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날까 봐 두려워서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들, 또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내게 임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고, 또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고 교회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아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율법으로 들었으니까, 율법을 법으로 받으니까 이것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니까 지키지 아니하면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앞에서 그 죄의 의식에 두렵고 떨게 만들면서 이것을 사망권세자 마귀가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으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이와 같이 하면서 한 이야기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그 모든 일정을 마치는 이제 요단강 그 앞에까지 왔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할 것이라는 말을 1절에 제일 먼저 합니다. 반드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을 왜 제일 먼저 하느냐 하면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말씀을 언제부터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많은 왕이 그곳에서 나올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 목전에 놓여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것을 취하는 것이 목전에 있을 때 아직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너희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확신이에요. 이것은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얻는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까지 너희를 쭉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모든 여정을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끌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여정이 얼마나 길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다시 광야로 가서 광야를 뺑뺑뺑뺑 돌아서 40년을 돌았어요. 그런데 그 40년 중에 38년은 신명기 2장 14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38년 동안에 부정적인 말을 했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다 죽을 때까지 돈 시간이 38년이에요. 38년을 그들이 다 광야에서 진멸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때까지 38년의 그 광야 기간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진군을 하게 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깨달아 알아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9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9절에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모든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낼 때까지 그들에게 소요된 시간이 450년이라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돈 정도가 아니라 450년을 걸려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취할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사건들은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교훈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40년 광야 중에 38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순종되어지느냐,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믿음 안에서 굴복되어지는 율법과 그 규례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이 450년은 완전히 우리 심령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 우리의 뜻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기간이라고 볼 때 훨씬 더 이게 길다라는 거죠. 40년보다 훨씬 더 긴 45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소요된 시간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간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450년이 걸리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날짜로 450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450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너희는 뭐냐면 38년 동안 너희는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2년 동안은 잘 순종해서 왔다라는 거죠. 잘 순종함으로 그들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4절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닌 사람만 생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 입술을 통해서 했느냐? 그것은 너희가 저 안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4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것 이 사람들은 이때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절대적으로 너희가 눈앞에서 38년 동안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2년 동안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생존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너의 모든 이 여정을, 광야의 모든 여정을 지키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보호하신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믿어라는 이야기죠. 이 믿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플러스 사랑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아르라 이 말이에요. 그 40년 광야 동안에 만나를 먹여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목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단 두 가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믿고 지켰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는 어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인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죽이셨어요. 본인 자신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확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자라 이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모든 율법으로 준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말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쉬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는 엘로힘, 아도나이, 에핫, 아도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단 한 분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고 그에게 들으라. 그 규례와 법도를 순종해라 이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오늘도 육체를 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다 마칠 때까지 이 율법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영혼 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내 영도 내 혼도 내 몸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을 지배하고 내 혼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경외함이 모든 민족 앞에 지혜와 지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요, 하늘의 지식을 가진 자요, 내 안에 계신 여호와께서 나의 지혜의 근본이시고 나의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내게서 나타남으로 나는 능히 세상에 가진 지혜나 지식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혜자도 많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공부한 것이 적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면 어떻게 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길 수 없겠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뱀처럼 와서 나를 무너뜨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능히 그들을 진멸하고 능히 그들을 짓밟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하는 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4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지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실 거냐면 너희의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께서 그것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율법과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 이제까지 너희를 이끌어오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공의로 너희를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지배하고 물리치게끔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보를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알보를 말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모압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미디안이들이 섬기는 바알부어를 함께 섬기고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진노를 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서 2만 4천 명을 죽게 한 그것은 미디안 사람에 의해서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25장 2절에 이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내는
사라 한 사람인데 그 여종인 하갈에게서도 이스말이 나왔고 아브라함이 또 다른 후처를 얻어서 나온 것이 미디안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그 모압과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알 부올에게 절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2만 4천 명이 한 번에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너희가 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여 나갈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른 신은 없나니 오직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 너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길로 보내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셨고 확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영혼 몸이 다 주님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랑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은 우리가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줄 때 한 영혼 영혼들 그 영혼들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그 영혼들 안에 누가 있어요? 미디안 족속이 있어요. 그 영혼들 안에 더러운 블레셋 족속들이고 아멘. 그래서 그 음행의 족속들 그 사단에게 잡혀진 그 심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심령들 하나하나를 진멸시켜야죠. 내 안에 있는 것만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열방의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저기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저 땅에 가서 땅밟기 하면서 그 땅이 회복이 일어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온 열방에 있는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사단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역사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나아가서 그 영혼을 건져내느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 안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을, 그들이 음행을 행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문이요, 그분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분을 모두가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450년 동안 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언제부터?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갈보리산 그 언덕 그 십자가를 치신 그 언덕에 주님이 달리시면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부터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성령이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잘 모르시겠으면 내 안에 정말 그 옆에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지시면 여러분에는 확실히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살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나누면 그 십자가가 또 다른 사람도 살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서 너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반드시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라.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왜?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소리를 오늘 들어서, 이전의 믿음은 어땠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이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이 육체를 다하는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우리 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마음과 그 다음에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영혼 몸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대신 계명도 지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자연히 대인 계명도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연합이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나아가는 것마다 진군하는 것마다 쟁취하게 돼 있고 취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또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한 그 축복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면 다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늘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바알에게 절했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다른 음행, 다른 신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미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만사 형통의 축복이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